여기는 파주 농원입니다. 파주 다육 도매 센터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미인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인유 때문에 제가 사장님께 오, 이 미인유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습니다. 어떤 걸 집어도 얼굴이 두 개든 세 개든 요거 3만원이라고 하네요. 정말 묵둥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으니까 요거는 포장이 대신 어렵대요. 그러니까는 주말에 혹시 오시게 되면 요거 미인유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사장님 미인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로 오래된, 정말 오래된 표가 나거든요. 제가 처음에 파주농원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요 그 테이블이 없고 전부 다 바닥에 내려져 있어 가지고 이게 불편했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주로 도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소매를 하시는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님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이제 소매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해갖고 전부 다 이렇게 다 올려놓으셨대요. 요거 작업 다 끝냈다고 하시네요. 요거 하는데 진짜 보름이 걸리셨다고 엄청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요 미인유가 굉장히 많아요. 미인유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여쭤봤더니 사실은 요 후레뉴가 처음에 들어와서 판매를 했을 때만 해도 7만원대에 판매가 됐던 후레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후레뉴 지금 3만원에 판매를 하는데 뭘 잡아도 3만원입니다. 그러니 요거는 배송이 어려워요. 배송이 이게 지금 미인유 같은 경우에는 이 입장이 너무 잘 떨어지기 때문에 배송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놀러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얼굴 많은 거 목대 멋진 걸로 골라가시면 되겠어요. 자, 후레뉴 있고요. 미인유 또 뭐 있나 한번 가볼까요? 요거 아메치스예요. 요 아메치스도 지금 오시는 분한테는 3만원에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요 아메치스도 엄청 오래 키우신 거예요. 요 아메치스 있고요. 저기 한번 가볼까요? 흑미인도 있습니다. 어우,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다육이 목대들이 이렇게 나와서 통로를 지나가기가 무서워요. 잎이 떨어질까봐. 제가 지금 옆으로 살살 가고 있습니다. 엄마 하죠? 자, 여기도 홍미인도 목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요런 거 3만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들다가 그거 할까봐. 진짜 목대 좀 많은 거 한번 볼까요? 요런 미인유들이 3만원입니다 아무거나 잡아도 3만원. 요거는 포장이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세요. 자, 요거도 홍미인이고요. 이렇게 많아요. 자, 이렇게 많으니까 목대 멋지고 색감 예쁜 홍미인으로 골라가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후레뉴도 좀 더 보러 갈게요. 제가 사장님한테 어우, 진짜 미인 너무 많다고. 너무 예쁘죠? 홍미인 진짜 너무 통통하니 예쁘죠? 정말 하나 들어서 보고 싶은데 옆에 있는 다육이들하고 막 팔이 막 걸쳐져갖고 무서워서 못 빼겠어요. 자, 홍미인도 3만원. 그 다음에 아메치스도 목둥이 3만원. 후레뉴도 3만원. 요거 얼굴 하나 있는 거, 그 얼굴 하나 있는 거는 만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았는데 이거 가격대를 제가 또, 자, 요거, 자, 요런 거 이렇게 엄청 무겁죠? 그리고 제가 연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봉 정말 깜놀할 연봉이 있어요. 자, 후레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도 후레뉴가 이렇게 많아요. 저 홍미인도 저렇게 많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3만원에 이거 구매해 가실 수 있으니까 얼굴도 많고 목대도 멋진 그 수영에 홍미인, 아메치스, 후레뉴 한번 품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이게 여기 사장님이 구매 원가, 사장님이 들여온 원가 이하로 지금 거의 판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7만원에 판매를 했던 다육이래요. 근데 5년, 6년 키워가지고 지금 3만원에 지금 출하를 하시는 거예요. 참, 사장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리겠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혹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품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것도 3만원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막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요 아이들, 요 후레 미인유들 지금 많이 갖고 있지만 이제 그냥 출하를 해서 다 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묵은 그 연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5만 원이에요. 일단 가격은 5만 원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오, 이것도 오셔서 보셔야지만 얘네들이 얼마만큼 큰지 멋진지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연봉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연봉을 좀 많이 이렇게 보는데 목대가요. 목대가 직경이 뭐 거의 한 1.5cm 정도 되는 그런 연봉들이 많아요. 진짜 작품처럼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면 예전에 왔을 때도 있었나?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부터 키운 거라고 원래 있었던 거라고 하시네요. 너무 예쁘죠? 아, 참 예뻐요. 진짜로 연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로 너무 멋있는 연봉이에요. 수영 정말 멋있죠? 예쁘죠? 자연적인 쌍두예요. 예쁘다. 이 연봉 너무 예쁘네요. 요거 약간 입장에 변형도 있고. 연봉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거는 키싱이네요. 키싱 가격 그냥 이렇게 구경 한번 하세요. 오시는 분들 편안하게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테이블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네요.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큽니다. 키싱 굉장히 넓죠? 와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해요. 매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거 어떤 상품이 아니라 그냥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런 게 있으니까 나들이 삼아서 오시면 요런 상품들도 한번 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 노을입니다. 노을 있고요. 노을이 얼굴 하나는 가격이 요렇게 판매를 하시나 봐요. 자, 그리고 요거는 멕시코 야생마리아 라고 하네요. 아, 토파즈. 토파즈도 요거 실생이래요. 토파즈 실생도 있고요. 아우, 어마어마하죠. 진짜로.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있습니다. 창이며, 그, 묵둥이, 사이즈 좋은 묵둥이 다육이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대신에 여기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포트가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오시면, 못 찾으실 거예요. 거의 없을 거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어머. 추측을 하건데 얼마 정도 될까 추측만 해봅니다. 그리고 어머 예쁘다. 잘생겼다. 헌칠하네요. 헌칠하게 잘생겼네. 얘는 뭘까 궁금하네요. 얘네들 이름은 뭔가. 여기 보세요. 7.5 이거 7.5 아니고 8cm 정도 분 되는 것 같은데. 예쁘다. 이건 뭐야, 수연인가? 어머나 세상에, 수연이 좀 보세요. 어머, 완전 그 대품 묵둥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우, 좀 이렇게 이게 이제 잘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이렇게 있었으면 수영이랑 멋있을 텐데. 자, 커라 이렇게 놔두는. 그 다음에 얘기 보면은 아드로미처스 크리스타투스라고 하네요. 어우, 저는 처음 보는 다육이에요. 다시요, 이름이 아드로미처스 크리스타투스. 만원이라고 하네요. 구경해볼까요? 묵둥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아주 오랫동안 키우셨기 때문에 다육이들. 이게 뭐냐고요? 뭐 이게 누다인데 세상에 누다가 이래요? 어머, 웬일이야. 한번 보실래요? 자, 누다가 이렇습니다. 화분 밖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죠? 자, 요렇게 누다가 요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완전 묵었어. 이게 얼마인가 궁금하다. 이게 앵간해 가지고서는 애들이 사장님이 진짜 물을 막 이렇게 막 펑펑 주면서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 세상에, 누다 보세요. 누다 목대가 어우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다육이 보면은 아마 기겁하실 거예요. 어머 어떻게 다육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다육이 조금 키워보시면 이런 다육이 눈이 갑니다. 있습니다. 레인드랍.
와, 여기 보세요. 레인드라. 사장님께서 이게 얼굴 하나당 얼마라고 5,000원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보세요. 레인드랍이 목대가 이래요. 목대 한번 보실래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돌기가 막 되게 크고 빵빵하게 그렇게 있지는 않네요. 한번 볼까요? 자, 돌기 이렇게 앙증맞습니다. 아, 귀여워. 요거, 여기 보세요. 요거는, 요거 엄청 굵은 거 하나 있는데 이것도 5,000원인가? 궁금하네.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와, 너무 괜찮다. 자, 요거, 요거. 와. 얼굴이 엄청 큰 애들이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 이거 보세요. 얘 수영 예쁘다. 이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수영 예쁘다. 멋있다, 이거. 얘 되게 굉장히 잘생겼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이, 어우, 레인드랍. 자, 레인드랍이. 요거는 얼굴 개수로 가격이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또 딴 데 한번 요 다육의 볼까요? 이름은 밤브린이라고 하는데 저는 묵은 그 스노우반이나 아니면은 블루 서프라이즈인 줄 알았는데 밤브린이라고 하는 다육이라고 하네요. 저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얼마나 묵었는지 너무 많이 묵었어요, 진짜. 세상에. 아유. 특이하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물이 들어요. 여기는 레투샤 금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오, 레투샤 금이 엄청 많고요. 여기 가보면, 자, 핑크베리. 요즘에 베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핑크베리도 있습니다. 포트가 큰, 사이즈가 꽤 큰 포트예요. 자, 요렇게 핑크베리가 이렇게 가격대가 3만원이네요. 요거는 뭐지? 요거는 핑크 가오라고 하는 다육식물인데, 요렇게 가격대가 얼마인지 요거는 안 써있네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매장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파이어필라래요.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초록색 그 꼭 도테랑 같은 그런 느낌. 어우, 예쁘네요. 분도 있고 이렇게 얼굴이 쌍두도 있고 여기 얼굴 세 개나 있는 것도 있어요. 얘는 아르케인이라고 하네요. 아르케인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저 플로리디티예요. 플로리디티가 이렇게 밥이 많아요. 그다음에 클론 금도 있고 아나캄포스. 여기 처음 봤어요. 아나캄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파주시 쇠제개울길 63-6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파주 농원에 다녀왔습니다. 파주다육 도매센터로 유명하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서 운영 중에 계신데요. 보통 유튜브 채널에서는 택배 판매가 가능한 다육이들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곳은요. 국민다육이 묵둥이 대품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키워왔던 그 다육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다육이들 골라내셔서 한번 가격을 문의해 보세요. 택배로 포장이 어려운 다육이들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신데 저에게 미인유들 지금 3만원 균일가에 지금 판매하고 계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창 같은 경우에는 다육도매센터 대표님의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국민 묵둥이 특히 미인유 위주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농장 나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파주 농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